가스레인지 바로 위에 있는 환풍기. 시커먼 기름때가 먼지와 엉켜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. 환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요양병원 주방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습니다. 또 다른 요양병원 주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. 안 하셨죠? 언제 하셨어요? 제가 봤을 때도 안 되시고. 언제 오셨습니까? 그럼? 1년? 산모의 음식을 만드는 산후조리원 주방에서는 유통기한을 훌쩍 넘긴 식재료가 줄줄이 나옵니다. 청국장 가루는 유통기한이 2013년 8월, 유통기한이 지난 2월까지인 냉동고기에 지난해에 버렸어야 할 식빵도 나옵니다.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. 그러나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은 뭐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이기 때문에. 부산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 13곳을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통보하고 제조일자가 표시 안 된 식재료를 납품한 업소 2곳을 입건했습니다.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.